큰일 났다. 왜요? 여기가 저의 스튜디오이자 우리 가족의 미디어룸인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짜잔, 이렇게 미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까지 있어요. 언제든 간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 책상은 제가 다이어리를 쓴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뭔가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사용하는 아트 책상이랄까? 일단 지금 이 책상에서 사용할 스피커를 설치를 하겠어요. 이게 오래된 구형 보스 스피커인데 옛날 모델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운드는 되게 좋아요. 대신에 아직 이런 옛날 케이블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약간 잡음이나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되게 아끼는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앞쪽에다가 자 이제는 이 책상에 올라가는 이거 까면은 폼이 되게 압축돼서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총 50장인데 그래서 이거를 뜯으면 이 폼이 정상적인 크기가 될 때까지 24시간에서 48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뜯어도 오늘 설치를 못할 일이에요. 스펀지는 설치를 못해도 나머지 할 수 있는 무임패랑 마이크 등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찰떡이야. 진짜 찰떡. 제가 몇 달 전에 드디어 무임패를 샀어요. 이거 제가 또 지난번에 산 건데 이게 뭐냐면 도면대 같은 데다가 고정시켜 놓으면 불이 켜져서 악보가 잘 보이게 도와주는 라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할 것은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 마이크인데요. 이것도 막 초보자용 되게 저렴한 마이크인데 MXL770이라는 마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
사운드 테스트. 사운드 테스트. 자, 지금 방음제를 전부 다 붙였습니다. 방음제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각 꼭지점 모서리 이 방이 육면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 면이 만나는 저 꼭지점이랑 두 면이 만나는 모서리 그런 곳을 잘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꼭지점 부분에 다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는 녹음하거나 노래 틀거나 이러면서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저기에 많이 붙여줬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12시 11분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이 LED 스트립을 설치를 할 거예요. 내일 봐요. 미안한데 소음만 더 들어주면 안 돼? 아! 사운드 테스트! 안녕 여러분. 퇴근을 하고 귀가했습니다. 스튜디오를 꾸미러 가봅시다. 저녁은 스노우볼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너무 커서. 헐, 파! 진짜. 와. 뜯어볼게요. 밖에 아웃도어에도 섹시가 가능하네. 드디어 스튜디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보러 가보시죠. Let's go!